촬영지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. 한 40여 개 정도를 책을 한 3권 정도를 썼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내 여행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. 아, 국내는? 네. 그래서 이 기회에 뭐 내 나라를 또 잘 알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. 이게 예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망설였어요. 망설였는데 제 딸이 아빠 해! 그러니까 자식들 말 들어오세요. 꼭 잘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. 어, 맞아. 아~ 난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. 아~ 그게 결정적으로 그래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예, 예. 아, 근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좀 친근한 느낌이 들 때, 제동이랑 약간. 아, 그러네요. 약간. 뭐 느낌들이 비슷하시네.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? 제가 강연 같은 거 가면은 제 소개를 그렇게 해요. 어. 김제동 닮은 카피라이터. 아, 아, 그러니까. 그러면 아니다. 박휘순. 따라는 발로. 아, 네. 사실 저는 그 두 분 믿고 하는 거거든요. 물론 창의도 있지만.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어, 그럼 그럼. 네, 맞아 맞아. 네. 출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 정말 많고 저도 사실은 보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제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목적지가 이제 강원도인데 영화 속 그 어떤 그 장면들 그렇죠. 이게 배경이 되는 네. 각자 이렇게 좀 생각을 또 네, 하나씩 해봤죠. 해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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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러면 저는 그 강원도에 찍은 좋은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네. 봄날은 간다, 네. 아~ 치능사, 아~ 또 대나무숲, 대나무숲 이런 데. 처음에 나왔던 소리 따던 네. 대나무숲. 네. 거기 뭐 이렇게 텐발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둘이 네. 막 이런 데 말하는 거죠? 아, 졸고 있고. 예, 네, 저는 딱 지금 이 시기를 여섯 글자로 하면은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역시 카피. 근데 동현이랑 해가지고 네. 저기 있죠 축제 있죠. 거의 간 적이 있었어요. 봉평. 그래서 박수 먹고. 네, 강원도를 간다면 지금은 봉평을 가서 아~ 메밀꽃과 메밀주. 아, 아 네. 메밀주. 네. 주도. 그렇죠. 메밀주, 메밀국수도. 예, 예. 야, 그래, 맞아, 맞아. 저는 근데 네. 토크 노마드, 아낌없이 주도록이 뭐, 이게 주도록이 그, 제가 해석해 본 거는 술주, 길도, 기록로 돌아다니면서 그 고장의 술을 먹고 기록하는 그런 프로. 뭐 이건 줄 알고 저는